자기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하고 서커스단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액션 스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액션 배우의 꿈이 멀게만 느껴지던 어느 날 그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영화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3구역 얼티메이텀. 저 영화 속에 저 운동을 내가 만약에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예전에 꿈꿨던 성룡처럼 멋진 액션 배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액션 배우에 대한 새로운 길을 안내해준 영화 13구역 속 프리러닝. 그 후 수많은 부상을 견디며 6년간의 고된 훈련을 계속해왔다는 주인공. 지금의 실력은 지난 시간의 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날 유현 씨를 만난 곳은 산도 아니요 공원도 아닌 한 상가였는데요. 이곳은 바로 주인공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모습이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르네요. 절실한 청년이네요. 하지만 그의 눈에 포착되는 훈련 도구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돌고 돈다. 진짜 근데 안전장치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다리로 걸어가면 될 것을 굳이 발로 걸어가는 수고를 하는 주인공. 좀 편하게 살 수는 없는 거래요. 이게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고 싶고 그 위에 물구나무를 한번 서보고 싶다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못 지나쳐요. 언제 어디서든 문제없다. 높은 담장이 그를 막을 소냐. 이까지 담장은 그냥 낮은 허리 정도. 멈출 수 없는 질주 본능을 선보이는 주인공. 순식간에. 야 진짜 성룡이 많이 했던데 진짜. 와 불가능이 없어 보여요. 오. 안 따라할 거예요 진짜. 네. 아무도 멈추지 않고 힘든 동작들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장난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프리러너로서 이제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놔야 다칠 확률도 줄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연습인 거죠, 연습.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산을 찾은 주인공. 두려움과 실수의 고통 속에서 싸워야만 했지만 프리러닝을 하는 시간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는 유현 씨. 그래서 그에게 있어 프리러닝은 하루를 살아가는 산수와도 같다는데요. 내년에 프리러닝 세계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제가 참가해서 우선 1등을 하는 게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프리러닝이라고 하면 황유현이라는 이름이 나오게끔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프리러닝의 고유명사가 되는 그날까지 예비 세계 최고 프리러너 황유현. 넘어지고 지쳐도 달려라. 파이팅! 야, 오늘의 주인공 정말 대단합니다. 남자들이라면 저렇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예, 운동신경도 좋아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소공포증도 있고 운동신경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다리가 후들거리네요. 네. 아, 예. 저도 정말 겁쟁이라서 보기만 해도 막 멀미가 나더라고요. 이게 운동신경도 운동신경이지만 저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이 노력과 열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도전하는 젊음과 열정 정말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휴가도 막바지인 것 같은데요. 올 여름 계곡에서 물놀이만 즐기셨다면 좀 억울해하실 수 있는 소식입니다. 계곡에서 금을 주웠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디인지 강원도 정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최고의 귀금속, 바로 금인데요. 이 세상에 최고의 값어치겠죠? 재테크 용도랑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마치 꼭 태양 같아요. 금은 금광에서만 나온다는 편견은 버려라! 이제는 물속에서 금을 잡을 수 있다. 특별한 방법으로 금을 잡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보는 여행, 고고고! 특별한 비밀을 찾아온 곳은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 정선.
시원한 계곡에서는 여느 곳과 다르지 않아요.